안녕하세요. 일본 인스타 시오리예요. 오늘은 방금 아베초 언니가 그만두는 걸 발표했다고 속보가 나왔어요. 오늘은 밥이 맛있네요. 사실 저 24일날에 아베초 언니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걸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었어. 인터넷으로 화제가 됐었어요. 그런 소문이 있다고. 근데 그게 안 맞췄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,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범치는 사람이 있었나? 뭐 아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, 미안해요, 아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었어요. 근데 또 어젯밤에 28일? 오늘? 오늘 아베초 언니가 그만둘 예정이라는 소문이 또 나왔어. 제가 어제도 보고 있었는데 인터넷을, 어떤 사람이 아마 기자분인 것 같은데 지금 미디어가 아베초 언니가 그만두는 걸 발표할 거라고 오늘 정보를 잡고 미리 아베초 언니가 그만두는 거를 발표했을 때 바로 기사를 올릴 수 있도록 미리 기사를 쓰는 게 있대요. 그 부탁이 왔다고, 많은 미디어에게 그런 걸 정보를 유출했던 사람이 있고. 근데 그게 다른 기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, 사람들이.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, 그 얘기가 그 진짜인지 몰랐으니까 제가 어제 영상 찍을까 말까 생각했지만 미리 근데 어제 안 찍었거든. 근데 오늘 방금 속보가 나와서 와 진짜였구나 생각했어. 뭐 원래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, 나이 때문에 몸이 어디 안 좋은 건 그래야지 신기하지 않잖아요. 나이 많으니까. 그리고 예전에 존니를 그만뒀을 때도 건강 문제라고 얘기해서 그만뒀어요. 그래서 다음 존니가 누가 될 거냐면 기시다라는 사람이랑 지금 스가라는 사람이랑, 지금 장관하는 사람이랑 또 이시바라는 전직도 있는데 그 사람이랑, 이 사람들이 제일 뭐라야지 유력 후보인 것 같아요. 자세한 것은 제가 옛날에 자민당 선거 다음에 누가 이길까요? 라는 얘기를 찍은 영상이 있어요. 좀 옛날 거지만 거기 나오는 후보들이 지금도 아직 유력 후보들이라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까 여동생이랑 그 얘기했는데, 그 아베초 언니가 그만뒀대 했더니 그만두는 걸 발표했어. 아직 그만두진 않았어. 그랬더니 동생이 또 건강 문제로 그만두는 거야? 그런 것 같았어. 뭔가 얼굴도 뭐라야지 건강 별로 안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 것 같았어 했어. 저도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. 뭔가 바뀌고 많이 한일 사이가 좋게 개선했으면
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이거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편집 없이 올리는데 그 부분 얘기 이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